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라디오에서 처음으로 경선 토론회를 했습니다. 대연정과 재벌 개혁을 놓고 문재인, 안희정, 이재명 이 세 주자 사이의 기싸움이 팽팽했습니다. 김용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,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, 4명의 예비후보 간 첫 토론. 문 전 대표는 준비된 후보라는 점을 여야를 통틀어서 전체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자부합니다. 안 지사는 폭넓은 지지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. 중도 보수와 저와 견해가 다른 많은 국민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훈련받아 왔습니다. 이 시장은 기득권과 맞서 싸울 주자는 자신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. 정치 기득권 또는 경제 기득권자와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를 여러분이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. 상호 토론에선 문 전 대표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. 대규모 선거 캠프와 자문단을 꾸린 건 친문 패권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이 추세로 가면 그것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권이 됩니다. 그 악순환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십니다. 재벌 개혁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. 서민 다수보다는 강자인 삼성이나 재벌에 대해서 좀 편향적이신 후보가 아니실까. 문 전 대표는 이런 공세에 적극 반박하면서 안 지사의 대연정론을 비판했습니다. 너무 이게 통합 포용 여기에 좀 꽂혀 계시다 생각해요. 적폐 대상과 지금 연정하겠다라고 가능하겠습니까? 최 시장은 청렴한 공직 생활을 해왔다며 자신이 정경 유착을 타파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. SBS 김용태입니다.